그 정권 없어요. 네, 네, 뮤탈리스크가 스커지를 알을 낳는 듯한 코토롤을 통해서 뱃을 잡는 게 또, 예, 이, 이재동 선수의 특기인데, 네. 그런 코토롤을 또 커세어도 네. 잡아요, 이재동 선수. 그래서 지금 손병 선수가 절망적인 건 아니, 절망적이지 않은 건, 예, 멀티가 일단 지켜졌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가 계속적인 어떤 뮤탈리스크를 고집하기보다는 러커 쪽 전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뮤탈리스크 워낙 많아죠. 그리고 구역구역 아무튼 앞마당도 지켜냈고 손병구도 크게 흔들릴 뻔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한타임이니까 뮤탈에 대한 방어만 이루어진다면 앞마당 잡아내 그때 어떻게든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 손병구 계속적인 뮤탈리스크의 고집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재동 선수 지금 뮤탈은 시간 버는 용도로만 쓰고 빨리 체제전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 송병근 선수도 이제 앞마다 멀티가 원활히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게 터지거든요 물량이 네, 네 줄넛들이 있는데 히드라들이 저기 못 들어가죠 네. 러커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야 근데 그런 그 이 진짜 승량이 와도 같이 그냥 끊임없이 물어뜯는 이재동의 이 공격에도 송병근 선수가 어쨌건 예 몸집을 그렇죠. 풀리고 있거든요. 버티면서 안마다 돌아가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7시 멀티가 이제 돌아갈 때쯤이면 송명구 선수가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동 선수가 네, 물론 뭐 어떤 큰 타격전은 없었습니다. 송명구 선수의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결정적인 데미지 정도는 결코 아니고요. 네. 러커 개발을 해서 지금 필요한 건 드랍입니다. 이재동 선수가 송명우 선수의 본지 쪽에 소규모라도 러커 체제 전환을 해서 압박을 하고 흔들어줘야 돼요. 경력 네, 그렇죠. 예, 배치상 한번 생각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랍도 드랍이고 맵 이쪽 저쪽에 뭐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는 저 다크스웜 지형을 지형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커는 네. 필수고 러커와 저글링 울트라리스크가 여기 이 맵 포스에서 답이에요. 만약에 드랍을 통한 흔들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 지금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이제 옵저버 나오면서 지상병력 터져 나온 물량으로 센터 진출하게 되면 프로토스가 또 하나의 확장을 가져가기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량이 터지기 전에 드랍에서 괴롭혀줘야 돼요. 자, 러커는 준비가 됐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뒤쪽에 배치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네랄 근처에 다크섬이 쳐져 있는 저 지역에 이제 일꾼들이 있으면 테란의 공격 같은 걸로부터는 수비하기가 좀 쉽긴 쉽겠습니다만 네, 뭐 다크템플러, 질럿 뭐 아무 상관없거든요. 거기다가 템플러들 내려가지고 쫙쫙 뿌려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압박이 꽤 무섭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러커로 시간 벌 수는 있죠. 네, 러커와 저울의 뮤탈 충분히 한타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병력 정도라면요. 네. 지금 상태에서 송병구 선수 무리하는 것보다는 멀티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더 낫거든요. 네. 더 내려옵니까? 송병구 진짜 싸움 해보겠다는 건가요? 야, 옵저버 킬 괜히 이거 무리했다 네. 이 병력 다 잃게 되면은 아싸를 써 네. 그럼 좋진 않습니다. 네, 스터미징 기가 막히게 꽂혔고요. 아니 자 여기서 옵저버 잡는 걸로 시간 네. 벌어야 돼. 옵저버 옵저버 다시 한번 옵저버 옵저버 아니 이재동 선수가 옵저버를 물론 잡아냈긴 냈습니다만 러커가 다 썼네요. 네. 송병우 선수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플레이를 한다 하여 모든 러커를 저 다크소음에서 빼가지고 바깥으로 낼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아, 결국 손명훈 선수가 원하는 대로 가네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센터 잡으면서 멀티 하나 더 여기 그렇죠. 추가 게스 네. 멀티까지 돌아가면 그야말로 손명훈 선수 프로토스가 지기가 좀 힘든 상황까지 네. 갈 수가 있습니다. 압박과 동시에 확장. 그리고 이 덩어리가 금방 공격 덩어리가 금방 만들어져 선수고요. 예, 예, 진짜 주먹만한 아래서 예. 공룡도 건물만 해집니다. 그렇죠. 예, 송병구 등치 불리기 시작하면 진짜 간다 못하죠. 주병률 이렇게 센터 쪽에 이용했을 때 드랍이 더 나와야 돼요. 이재동 선수 네. 드랍 아니고서는 해법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 자, 일곱 시 쪽에 병력만 계속 뭉쳐놓고 있는데 이거 써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글쎄요 당장 올라가거나 아니면 뒤쪽에 떨구거나 그것도 맞춰라 쉽지 네. 않습니다. 센터에서의 교전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토스도 질만한 병력이 아니고 이재동 선수는 센터 전체에서 이긴다고 이득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재동 선수 빠르게 하이브 가야 돼요. 빠르게 하이브 가가지고 네. 아드날글레즈 저글링이 이 맵에서는 다른 맵보다도 더 저그의 돌격대장 역할을 해낼 네. 그런 맵이란 말이에요. 네. 자, 손병구의 병력 이만큼 갖춰줬고요. 자, 여기서 달려들죠. 잘 끊어주자. 달려들죠. 아, 네. 아야. 때문에 아니, 뮤탈리스크 저렇게 이름도 왔다는데 네. 지금 굉장히 위치를 잘 잡고 이재동 선수가 싸웠던 데도 불구하고 손병 선수의 사인스톤이 너무 절묘했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비슷하게만 싸우는 대군요. 물론 이제도 그 추가 가는 번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야, 예. 제대로 꽂혔죠. 아, 이 히드라 저글링이 사이즈스톱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피하기도 어렵거니와, 예, 일단은 진영 잡아갖고 싸움 그냥 시켜놓고, 예. 뮤탈리스크를 움직이면서 그 테플러 톡톡 쳐주면 지금, 프로토스 자이콘트를, 예. 못하거든요. 지금 저 상태에서 저 드래곤 합류되면 6시 멀티 지켜내기 힘들, 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붙죠. 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도 러커비는 정확하게 스톱이 꽂히고 있어요. 자, 생산력이 뛰어나고, 예, 전투 좋아하는 두 선수다 보니까 끝없이 싸움이 펼쳐지고 있긴 한데 참 스타일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이재동 선수 물론 터프한 남자예요. 하지만 야, 계속 정면 승부만 고집하네요. 네, 아, 여기 사이렌스톱 한 방도 못 씁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저그가 그런 그 오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 회전으로 생산력으로 승부를 보는데 비슷한 자원 먹고 앉죠 내가 왜죠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프로토스가 엄청나게 거대한 한 덩어리만 모으지 않으면 중소규모 규모 전투, 네. 계속 반복하면 적은 자신이 있거든요 원래는. 자, 그냥, 예, 그냥 정면 승부 이재동, 네. 선수 서로 피하지 않아요 아무튼. 네, 네. 근데 이런 출발은 이거는 글쎄 저그 물론 뭐 무한악장식 예전에 어떤 싸우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스의 어떤 그 자원줄을 말리지 않은 가운데 그냥, 예, 이런 형태의 출발이 썩 좋아 보이진, 예. 않거든요. 송병우도 조금씩 느끼긴 합니다만 아무튼 멀티슛 계속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계속 질러 추가해줘야 됩니다. 송병우 선수, 아, 저그가 아무리 그, 아, 러커 비중을 좀 높이고 한다 그러더라도 드래곤 비중이 너무 높아서는 결국에 와서는 저글링 히드라만 계속 찍어내는 저그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질럿들이 많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프로토스의 한 덩어리 병력에는. 네. 그리고 템플러가 몇 개씩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예, 후반 생산력 싸움이 시작됐는데 참 양 선수 모두 다 그러네요. 뭐 이재동 선수 역시 어떤 드랍으로 흔드는 플레이가 나오지도 않고 송명우 선수 역시 어떤 그 셔틀의 다크 템플러 드랍이나 하이 템플러 드랍 해줄 수 있는데, 예, 그런 움직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야, 예, 예. 야, 이게 하이 템플러 두 개만 잡아준다면 그거 죽는 게 낫죠. 예. 아, 정말 그 이 프로토스가 드래곤으로 완전히 이벤트 채운 상황이 아니라면은, 예, 어지간해서는 드래곤 위주의 병력일 경우에 적어도 그 병력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예. 자, 스톱만 잘 피하면 됩니다만은. 아, 경대 강력하다마 안 됩니다. 예. 이재동. 근데 12시 멀티를 견제하는 게 이재동 선수 힘들어 보이네요. 프로토스, 예. 추가 병력 합류됐죠. 자, 이재동도 병력이 오긴 옵니다만은. 아, 글쎄요. 네, 센터, 네. 쪽에는 욕심은 좀 안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속 병력을, 네. 퍼붓거든요. 두 선수 모두 아주 정신없이 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양 선수 모두 병력을 수습을 잘 못하네요 지금. 네. 송병구, 네. 송병구 유니카운트는 20정도 많고요 현재, 네. 상황에서는요. 지금은 보면은 이재동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 각개격파를 당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이 보입니다만 송병구 선수의 덩어리가 모이고 뭉치지를, 네.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프로브의 숫자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수에 있어서 송병구 선수가 저렇게, 예, 앞서 나간다는 건 상대가 적으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송병구 선수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한 인구수 80, 60 이런 정도 때까지만 해도, 예, 프로토스가 적으보다 많은 인구수를 유지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152쯤 되면은, 예, 네. 대등하거나 정부가 인구수가 많아야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면 승부만 고집한다고 했을 때는 디팔로를 써주는 게 낫죠. 네. 템플러를 모아놔야, 네. 지금, 예. 아, 이렇게 히드라와 러커가 고정 타겟 되면 곤란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런 병력 싸움이 밀고 밀리고 유지하면서 저그는 저글링들을 왁창 뽑아가지고 우회를 시켜서 프로토스의 멀티전을 꾸준히 타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한 채 물러들면 없습니다. 자존심 싸네요. 진짜 이건 자존심, 네. 싸움이네요. 네. 저도 네. 뭐 관람집중 하니까 그냥 이런 느낌은 조금 넣습니다. 네. 그냥 오리지널 스타일이에요. 그냥 무한 확장. 네. 나는 위로 올라갈 테니까 너 내려오는 거 한번 막아.